안녕하세요. 고향 누나 식구들. 오늘 저녁 밥상에는 맛있는 양파 마늘총 반찬을 준비했어요. 제가 아주 간단하고 건강식으로 준비해 볼게요. 몸에 좋은 양파와 마늘총 반찬 오늘 할 거예요. 근데 이 양파는 두 개, 중간보다 좀 더 큰 거 두 개 준비했어요. 그리고 마늘총이 짤막짤막하죠. 요즘에 비가 안 와서 마늘총들이 잘 안 뽑혀요. 그렇기 때문에 중간 마늘총 뽑을 때 중간에 뚝뚝 끊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짤막짤막해요. 자, 비가 오기를 바라면서 맛있게 오늘 또 반찬을 해봅시다. 자, 이렇게 해서 좀 양파를 이렇게 좀 큼직큼직하니, 이 꽁지도 먹을 수가 있어요. 구태여 버리지 않아도 되거든요.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니 떼서 다 같이 먹어도 돼요. 마늘총도 양파 길이만큼 칼로 탁탁 쳐서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좀 썰어주고. 그리고 양파란다. 이게, 얘는 마늘총. 그리고 이 끝 있죠? 이 끝도 좀 먹어볼만 해요. 한번 넣어서 같이 반찬을 해보세요. 이 홍고추. 홍고추도 절반만 넣을 거예요. 이렇게 같이 넣어놓으면 그 반찬 맛이 좀 더 맛있어요. 안 넣는 것보다 맛있으니까. 청양고추 넣어도 되고요. 이 홍고추를 하나 넣어도 돼요. 양파와 마늘총 반찬은 세상 쉬워요. 절대 기름을 붓지 말고요. 물을 한 세 숟갈 정도 이렇게 해서요. 먼저 여기다가 여기 까나리 액젓 한 수 넣어주고, 진간장, 진간장이에요. 자, 진간장 두 숫자 반 정도 넣어볼까? 세 숫자는 마늘 것 같고. 자, 이렇게 해서 마늘총이 들어갔기 때문에 마늘 넣을 필요 없이 바로 여기다가 살짝 젤로 늦게 익으니까요. 자, 불을 중불로 해서 이 마늘총이 충분히 익을 수 있도록 뚜껑을 좀 덮어줘야 돼요. 불을 좀 약하게 하세요. 불이 아주 중요해요. 불이 세면은 이게 훌렁 금방 타니까 불을 아주 약불로 해줘서 이 마늘종이 이렇게 좀 이렇게 색이 좀 갈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이 마늘종이 쫄깃쫄깃 맛있거든요. 그 다음에 여기다 양파를 넣고, 그리고 붉은 고추를 넣고 이제 훌렁 뒤집어주기만 하면 돼요. 이럴 땐 불을 살짝 이제는 중불로 해서, 양파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중불보다 살짝 약하게 해서요. 이렇게 수분이 나올 수 있도록 뚜껑을 덮어서 도와주고. 이 마늘종이랑 양파랑 다 양념 종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간을, 그 여러 가지 양념을 할 필요 없이 다 간장간과 까나리 액젓으로 해서 간만 맞춰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. 그리고 맛이 아주 담백하고 기름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깔끔하니 참 맛있어요. 자, 여기 이제 마무리로 참기름. 오늘 양념은 너무 간단하죠. 그러지만 양파도 달달해, 그리고 마늘종도 달달해. 그리고 아무 양념을 안 쳐도 간단한 양념으로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반찬이에요. 다 됐어요. 이제 양파는 아삭아삭하기를 좋아하면 좀 덜 불을 좀 빨리 꺼도 되고, 이렇게 적당히 맛이 지금 좋아요. 너무 처지지도 않고 이 색깔을 봐서 노릇노릇하게 되면 그때 불을 꺼도 돼요. 오늘은 맛있고 아주 간단한 반찬, 식구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반찬을 오늘 준비했어요. 그래도 반찬을 마무리 낼 때에는 여유에다가 깨를 그래도 몇 개 뚝뚝 떨쳐주고, 이렇게 함께 만들어 드셔서 오늘 저녁용 맛있게 식사를 하시고 우리 항상 건강하십시다. 감사합니다.